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위 덕후 철물점 TV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가위 소개인데요. 6,000원 정도 하는 다목적 가위가 있더라고요. 비싸죠. 제가 비싼데 왜 가지고 나왔냐면 요렇게 날두께가 엄청 두꺼운 강력형 다목적 가위예요. 이러면 떠오르는 물건들 있죠. 요렇게 봤을 때 금액이 많이 저렴해서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을 드리죠? 금액이 저렴하면 이유가 있다. 이 둘은 대만제고요. 이 제품은 중국산입니다. 제가 중국산을 별로 좋아하진 않죠. 내구성 때문에라도. 근데 날두께도 그렇고 생김새가 나쁘지 않아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세밀한 디테일이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일단은 기본에 잠금 해제 버튼이고요. 이렇게 열게 되면 보이시나요? 조금 걸려요. 아무 생각 없이 열게 되면은 조금 탁 걸리고요. 살짝 덜 열면 이렇게 완전히 열리는 뭔가 디테일이 조금 떨어지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잘만 이용하면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는데요. 요 조금 덜 벌리는 제품으로. 그리고 이빨을 벌렸을 때 날끝보다 조금 더 벌어집니다. 이러면 깊숙이 끼었을 때 한번 밀리고 시작을 하니까 정밀한 작업을 해야 될 때는 뭔가 모르게 불편한, 문제가 되진 않는데 뭔가 찝찝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 이외에 나머지는 크게 뭐라 할 만한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생김새가 조금 특이합니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날이 대칭이죠. 이날과 이날과 크기가 대칭인데 이 제품은 아랫부분 턱이 윗부분 턱하고 두께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날이 이렇게 꺾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날을 얍실하게가 아니고 슬림하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렇게 원래 있어야 되는 날이 이 부분이 없어졌죠. 그래서 좀 꺾여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왜 그렇게 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거두절미하고 잘라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손에 땀이 많아서 오늘은 장갑을 좀 끼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갑을 끼고 화신의 고급형 가위도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위를 반대로 잡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게 올바른 방향인가요? 아니면 이게 올바른 방향인가요? 저는 보통 이렇게 쥐고 자르거든요. 일단 오늘은 이제 양쪽을 전부 다 사용해서 한번 잘라볼게요. 진급판입니다. 처음에는 화신 가위고요. 화신 가위가 이 첫 부분에서 좀 살짝 밀리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톱니부터는 짱짱하게 물려서 들어가는 느낌이죠. 다음에는 제스트. 확실히 이 가위는 잘 잘려요. 금액 말고는 뭐랄 게 없는. 스프링 세구나. 그래. 이 제품이 스프링이 조금 약해요. 이 부분은 칭찬할 부분인 것 같아요. 아니다. 얘를 욕해야 되나? 스프링이 너무 센 거를. 마지막으로는 신화. 요즘에는 가위들 다 잘 만들어오나 봐요. 다 잘 잘리는데 힘의 끝 전달력은 확실히 이 제품보다는 제스트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금액이 절반이니까. 그 다음에는 날끝 작업. 빡세죠. 그 다음에는 제스트. 조금 수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신화. 근데 얘는 손잡이는 똑같아서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잡아야 돼. 이게 맞겠죠, 그죠? 아래쪽에 톱니가 있으니까. 이 제품은 조금 손잡이가 조금 길어서 그런지 탁 찝히는 거 보이세요? 소리가. 끝작업은 얘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제스트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맞아요. 끝까지의 전달력. 끝으로만 딱 물고 할 때는 제스트보다는 저 신화가위가 조금 더 잘 잘리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끝까지 탁 잘라주네요. 소리가 탁 하고 날 정도로 잘 잘리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185 같은 경우에는 43mm 정도가 절단이 되고요. 요 205 제품 같은 경우에는 56mm 정도. 날이 끝까지 있는 것 기준으로요. 그 다음에 신화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구나. 55mm 정도가 나오네요. 일단은 그 다음 작업으로는 장갑을 한번 잘라볼게요. 이게 얼마나 예리한지 봐야 되니까. 일단 양방향 전부 다 잘라볼게요.
화신. 아, 씹히지 마라. 최대한 당기고 하고 있거든요. 안 되네요. 뒤집어서 해볼게요. 일단 최대한 덜 씹히면서 자근자근 썰라고 하는데도 씹혀요. 진짜 얘가 불량인가? 그 다음에는 제스트. 제스트도 씹히긴 씹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잘 잘리고요. 아무래도 조금 예리하죠, 날이? 이렇게. 어우, 얘 궁금하다. 어떻게 잘릴지. 이번에는 신화. 씹히긴 씹히는데 이렇게 잘려요. 일단 반대편으로 한번 잘라볼게요. 예리함은 제스트보다는 조금 못한 것 같네요. 그죠? 잘리긴 잘리는데 예리함은 제스트보다는 조금 안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뒤집으니까 더 안 되네요. 오늘 실험은 요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 것 같네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위는 자기 금액을 따라가죠. 그 금액에서 조금 더 성능이 좋냐 안 좋냐의 차이인데 이 제품은 딱 자기 금액 정도 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일반 다목적 가위보다는 1, 2천은 비싸지만 날 두께가 두껍고 날 끝에 절삭력이 좋은, 하지만 뭔가 세밀한 작업에는 조금 부적합한, 하지만 금액이 조금 저렴해서 접근하기는 조금 쉬운, 그 정도의 딱 능력치인 것 같은 제품입니다. 오늘은 신화에서 나오는 강력형 다목적 가위였는데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무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